신용재가 부른 거리에서 정말 유명한 노래잖아요. 아, 이 곡은 희경 씨가 고른 곡이에요. 사실은 이 노래는 양파 양한테 갈 곡이었는데 양파한테 예, 제가 몇 곡을 보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형 써놓은 곡 중에 내가 골라야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형 컴퓨터 파일 열어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방식의 곡 판매 방식을 저도 택했죠. 그 이후에. 네. 그래서 항상 고객을 예, 스튜디오로 모셔서 예. 카탈로그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생겼었는데 워낙 성시경 씨의 느낌이 강한 곡인데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래서 신용재 하는구나. 예. 아, 본인만의 고음 처리 방식으로 역시 좀 닭살 돋게 하는 무대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윤종 챔피언 첫 번째 대결입니다. 떠오르는 신의 바라도 정승환의 일생이냐고. 1년만에 돌아온 그 대표 발라드죠. 신용재 씨가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우와, 427점. 역대 첫 번째 무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면서 신영재 씨가 정승환 씨를 누르고 1승을 가져갑니다. 427. 올킬 점수 나왔어요. 올킬 점수. 427.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첫 대결에서 나온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